아, 뜨거워, 뜨거워. 하나는 호두 멸치볶음, 하나는 볶음김치, 하나는 고추장 소스 진미채, 하나는 싱글 간편 불고기.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볶음김치. 자, 이게 볶음김치. 내용물 한번 보세요. 볶음김치. 냄새는 좋은데요? 볶음김치 냄새 나요? 볶음김치니까 볶음김치 냄새 나겠지. 그 다음에 호두 멸치볶음. 아, 이거는 호두 들어가서 좀 5,000원이어도 멸치 요즘 또 비싸잖아요. 호두 보이시죠? 예. 호두. 견과류 많이 먹어요, 견과류. 호두, 아몬드, 견과류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춧가루 어디 건지. 그리고 불고기. 아, 귀엽다. 예, 귀여워, 불고기. 그다음에 진미채. 여러분들 진미채 좋아하시죠? 진미채. 근데 제가 내용물을 보면 확실하게 그 반찬 가게의 그 그람수보다는 이게 100g이네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더 낫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먹을까? 불고기 먼저. 여러분들 불고기. 불고기 먼저 먹을게요.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솔직하게. 뭐, 제돈 주고 먹은 거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 간이 세지 않아요. 짜지도 않고 간장 양념이잖아요. 달지도 않고 간이 저는 생각했을 때 약간 제 입맛에는 약간 약해요, 간이. 네,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해요. 진미채. 진미채입니다, 여러분들. 진미채. 저는 솔직히 진미채 먹기 전에 뭐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진미채 맛을 알잖아요. 진미채 그냥 먹던 그 맛이에요. 근데 식감은 부드럽네요. 딱딱하지 않고. 제가 여지까지 좀 약간 딱딱한 진미채만 먹어서 그런가? 식감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멸치볶음. 멸치가 볶음 멸치라서 좀 사이즈가 작네요. 뭐 이런 게 맛있죠? 큰 거보다. 멸치볶음에 호두 들어있으니까 좋다. 저도 멸치볶음 할때 이렇게 호두나 아몬드 있잖아요. 보통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들거든요. 사다 놔도 먹는다 하면서 잘 까먹어. 그러니까 반찬에다 이렇게 넣어 먹으면 금방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전 그렇게 먹어요, 멸치볶음 때. 오뎅 볶음, 어묵 볶음이나 멸치볶음 할 때. 나쁘지 않아요, 멸치볶음. 김치볶음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죠?
김치볶음. 전 김치볶음에 그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이렇게 넣어서 볶아먹는 거 맛있는데. 그럼 돼지고기에서 이렇게 기름이 쌓아나면서 김치하고 같이 배잖아요. 그건 맛있죠. 김치볶음. 맛있네요. 김치볶음 맛있네. 개인적으로 네 가지 중에 김치볶음이 제일 맛있네. 김치볶음이 제일 맛있어요. 성분 표시. 김치, 절임 배추 국산, 소금 국산, 멸치 액젓 국산, 고춧가루, 오, 다 국산이네. 마늘, 대파, 국산. 외국산은 대두유, 기름하고요. 기름밖에 없어. 아르헨티나산, 기름. 나머지는 다 국내산이네. 비쌀만 한데요, 그러면? 국내산으로 해서? 그쵸? 비쌀만 한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닫고, 깍두기도 먹어보고. 자, 깍두기는 국내산, 다 국내산이네요, 깍두기는. 무 국내산, 천일염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양파 국내산. 다 국내산이네. 믿을 수 있는, 믿고 먹는 깍두기 800g. 800g에 얼마였죠? 아까? 8,000 얼마였나? 8,000 얼마였던 것 같아. 깍두기. 오늘 비주얼, 색깔하고 비주얼 한번 봐보세요. 뭐 맛있게 생겼다, 근데. 그쵸? 여러분들. 갈비탕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비주얼은 일단 괜찮아요. 냄새. 깍두기 냄새 나요. 깍두기 냄새 나. 안에 있는 거 먹어야지, 국물에. 젖은 거. 맛있겠다. 오늘 깍두기. 맛있어 보이는데? 때깔하고, 숙성도? 숙성도하고, 알맞게 익은 것 같아요. 덜 익지도 않고, 아주 푹 익지도 않고, 알맞게 익은 것 같아요. 아유. 앞니 갔어. 익은 줄 알았더니. 익혀서 먹어야 돼, 익혀서. 이거 냉장고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 좀더 숙성시켜서 먹어야 돼. 이거, 초숙이야, 초숙. 자, 이렇게 반찬 리뷰는 끝났고, 이제 갈비탕 먹어볼게, 갈비탕. 당면. 그리고 뭐, 고기가 갈비만 든게 아니라, 이게, 채썬 갈비도 들어있네요. 채썬 갈비도. 갈비 알은 좀 작다. 갈비 알은. 갈비 알은 좀 작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것까지. 작은 일곱 개. 대파. 대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기. 고기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고기도 있어요. 고기도. 예, 네, 확인해 봤어요. 얼만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양은 이 정도예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갈비탕. 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부글부글 부글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뭐랄까, 매장에서 먹는 거는 뭔가 그 첨가제 같은 게 들어가서 좀 진한데 육수가.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좀 건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진하진 않고 맑아요. 맑어. 국물이 맑어. 갈비 먹어야지. 갈비. 이게 편성 고기도 있으니까 좋네. 편성 고기 있으니까 좋다. 당면 건져 먹어요. 당면. 또 갈비탕에 또 이 고기도 고기지만 당면이 또. 근데 갈비탕 맛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80점 이상이야. 괜찮아. 사 먹을 만해. 사 먹을 만해요. 고기 하나 건져 뜯어야겠다. 오, 이거 애들 주면 좋아하겠다. 강아지들. 아이고, 이거 먹고서 이거 주면은 조용할 거야, 아마. 이거 뜯느라고. 아, 뜨거워, 뜨거워.